된다면은 이 가지는 좀 각도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이걸 살릴 수는 이건 지금 8월 달에 나온 가지걸랑 그 힘은 그거 그거는 의미가 없나요? 열매는 5월, 6월 달에 나온 가지의 열매를 달아야 열매가 건강하고 열매가 맛있는 색깔이 나. 이제 요거는 8월 이후에 나온 거를 미성숙된 가지의 열매를 결과 만약에 열매를 달게 되면 이게 이제 홍부사가 달려. 뺀질이사가 달려. 뺀질이사가. 그게 제일 품질이 좋은 거는 5월 달에 나온 가지가 100이라 봤을 때 6월 달에 나온 게 90에 7월 달에 나온 게 80에 해서 이제 8월 9월 이후에 나온 거는 사과는 달리도 뺀질이 사과가 그러면 이게 홍부사가 2, 3년 지나서 굵어지도 태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러네요. 일단 여기 8월 달에 8월 달 이후에 나오면 전부 홍부사가 돼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품성이 없어. 나중에 또 꺼지도 그렇고. 네. 예. 가지 품질은 5월 달에 여기 이제 여기 5월 달에 나온 건데 요 5월 달에 나온 게 품질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6월 달, 7월 달, 7월 달 이후에 나온 건 품질이 떨어져서 안 돼. 제일 좋은 가지는 5월, 6월. 그러면 5월, 6월 달에 가지를 나오도록 하려고 하면 그 전에 비벼 관리 그런 게 자꾸 비료를 당겨서 일찍 추락하는 이유가 5월, 6월 달에 가지를 일찍 가지를 건강한 가지를 받기 위해서 비료를 빨리 추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봄 비료를 쭉 뿌리면 5월 달에 언제 빨아먹어요? 5월 달에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가을 비료를 줘야지 나무를 키우는 사람 반드시 가을 비료를 줘야지 봄에 건강한 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5월, 6월 달에 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비료 다 막 느껴서 그냥 비료를 주기 때문에 가지가 전부 다 8월, 9월 달에 막 계속 일려. 지금 목포장에는 접붙이가이고 5월, 6월 달에는 요만큼밖에 못 커요. 목포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이제 한 자 정도 커 나면 그때부터 막 비료를 뿌려가지고 8월, 9월 달에 쫙 그냥 8월 장마 때 그냥 나무를 다 키우고 올라요. 목포장에. 그런 우리나라 목포, 이게 나무를 키우는 우리나라 지금 목포장에서 이 함의 품질이 미성숙된 가지를 공급을 함께 품질이 우리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일본은 이렇게 절대로 미성숙 가지를 뭐 나무 자체를 미성숙하게 안 키워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그거는 좀 잘 됩니다. 2년생을 팔고 우리같이 1년생을 파는 거 없어요. 일본은 이게 1년차 해가 빠꾸 전쟁을 해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5년 5월 6월 달 가지를 키워가지고 나무 공급을 하거든요. 나무값은 비싸도 우리가 1년생을 파는 게 아니라 꼭 빠꾸전쟁 넣어가지고 만약 1년 이래 컸으면 다시 이렇게 빠꾸전쟁을 넣어가지고 5월달에 정상적으로 가지를 정상 5월 6월달에 정상적인 가지를 키워가지고 그 나무를 몸으로 공급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할 수만 있으면 나무를 사가지고 빠꾸 전쟁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지를 키워가지고 하면 사과는 품질은 좋아요. 맛도 좋고. 근데 그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한 사람. 일본은 꼭 요 2년차 나무를 완성시켜가지고 나무를 공급을 우리 그 집 앞에 그때 신부가 그 2년생인가요? 2년생. 2년생이었어요? 네. 그럼 그건 어떻게, 그런 거는? 그거는 똑같은, 내가 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 똑같이 목포장에서 하는 건 이제 적당하게 미성숙된 데 끊어가지고 2차 받은 거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짧게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5월 달에 큰 그 부위에 잘라가지고 여기서 다시 5월 6월 두 달 동안 정상적으로 가지고 1m가 되든 2m가 되든 키워가지고 나가면 그거는 품질이 엄청 좋아요. 색깔이 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을이나 그때 2차 생장되고 뒤에 뭐 잘라버리고 요 끝에 요런데 이제 네. 건강한 데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엄청 크고 나가나 빠꾸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금 현재 뭐 작년에 심었던 그 묘목은 뭐 더 이상 뭐 다른 어떤 방법 대관 없는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 방식으로 그냥 해야 돼. 유지시켜야 돼. 우리나라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형제님 그때 그 이제 섬 심었을 때 그 빠꾸 전쟁을 좀 하지 안돼. 아, 우리나라는 그래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해놓으면 내가 미친 사람이 돼. 내가 요거들 못 사. 요거 무슨보다도 형제님이니까. 안돼. 내 거는 그래 하는데 남 거는 그게 안 돼요. 왜 내 거는 되고 남 거? 아니라 그래 놓으면.
형제님이 감미서욕하고 엄서욕하고 미친놈 뭐 한다고? 모르지. 나는 어? 모르는데. 아이 모르든지 안 되지. 딴 사람들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욕을 하걸라. 동네 사람들이 와서 멀쩡한 나무 다 나무 있고 나무 내려놨다고. 그건 모르는 사람 하는 소리다. 이런 이렇게 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 아유, 그 선생님 그거는 좀 잘못하셨다. 근데 이런 기술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아는 분이 안 해줬으니까 잘못하셨지. 아이고 나는 이제 그거 좀 이해해요. 아니 선생님 그 어린이 그러니까 없을 때 우리 남편이 좀 다 잘랐다니까. 그게 내가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래요. 가수를 지금 오리부중이 되냐. 자꾸 깊이 들어가니까 지금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공부해야 돼요. 자녀까지 하려고 하면 아 멀었는데. 아니, 난 저는 이제 조금 무슨 뭘 내일 늦게 일어나도 되니까. 내가 뭐 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접을 붙이가 있고 5월달에 접을 붙이잖아. 그럼 6월달 정도 되면 순이 나가 요만창 커요. 요만창. 우리나라는 5월 6월달까지 여기 다 알아. 근데 이거는 5월 6월달에 나온 가지가 아니걸라. 이거는 이제 8월달에 나온 거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8월 장마철에 비료를 주가 있고 이 나온 거걸라. 이게 실제적인 8월달 가지라. 요거는 5월 6월달 가지고. 그러면 5월 6월달 가지에서 잘라가지고 다시 이거 다시 여기서 키우면 5월 2, 5월 6월달 가지가 되거든요. 한 대 더 키우면 쫙 크잖아. 5월 6월달에. 그러면 이 가지 전체가 다 5월 6월달 가지 주간이. 그러면 주간이 5월 6월달 가지란 말이야. 주간이야. 주간이야. 그러면 평생 일하는 나무가 돼요. 평생 일하는 나무. 건강하고 일하는 나무. 그리고 나무가 색깔이 연배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저는 색깔도 잘 나고 굵고 맛있고 그리고 열매가 이기에 많이 달려. 전에 선생님과 제가 저 문경 갔을 때 홍나무 사가지고 그때 묘목 사가지고 한번 갔었다 했는데 그래 그게 지레인가 키워가지고 가지가 옆에 야만치석 나오고 요 떼떼 이런 것들 해가지고 갖다 내렸잖아요. 그 옆에 다 굵고 얘 대가리를 잘라버렸거든요. 잘라가 심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것 가지고 지금 저 어린 게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엄청 건강한 큰기입니다. 아 그거는 엄청 건강한 다 바꿔줬네. 그렇게 그렇게 하라 그 말씀. 그렇지 그렇지 바꿔줘. 그럼 요걸 왜 해? 그건 제대로 잘 가르쳐 줬네요. 그건 저는 저희 나무 전지하실 때 왜 그렇게 여기서 피지가 많은 그렇지 저희들은 피지 많았잖아요. 조금 돈을 더 주간도 위에 그냥 대가리 잘라버리면 좋아요. 주간도 네. 이게 이제 이게 해지라 가글 해지. 우리나라는 나무가 몸무게 다 해지라 비료 해가지고 8월달에 확 키운 거걸라. 이게 5월달에 6월달에 키운 가지여야만 값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5월 6월달에 가지가 없어. 뭐 포장에서는 그렇게 키울 전혀 맞추지 못해. 집에 가서 저기 다시 줘. 갖고 전지 다 해야 되겠네. 1년 더 투자하지 뭐. 못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지가 제대로 나오면 색깔이 붉고예요. 투명하고 그런데 그거는 허영이 그 솜털처럼 붙어. 이거 다 퍼놨잖아 이게. 여기에 다 그 아마. 그 버르자액이 덜 묻은데. 하클라. 8달 나오면. 맨지맨지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미성숙된 가지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말하면 12살짜리가 애기 놓은 거라. 그러면 12살짜리 애기 놓으면 애기를 키우겠어? 애기를 못 하겠어? 20살 넘어서서 애기를 낳아야 되겠나? 여기 이제 20살 넘어선 거라 여기 그 힘을 갖고 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주지가 너무 굵어가지고 잘랐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3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밑에 걸 키우죠. 키우는데 그러면 조금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굵어지기 전에 열매를 맺으면 축 처지버리니까 그거는 열매를 안 달아야 되겠네 계속. 그러니까 열매를 달아가 처질 정도가 되면 네. 그 가지는 3년, 수명이 3년이면 끝나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뭐... 지금 연장지라고 만약에 연장지인데 네. 끝에 꽃이 나가고 끝에 열매를 달았단 말이에요. 네. 그게 처질까이라 네. 그러면 이건 수명이 끝난 거야. 아, 주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네. 주지로서의 역할을 뭐 3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연장지에는 될 수 있으면 달지 말고 튼튼한 연장지에다가 척지 열매를 달아야 돼요. 척지. 근데 연장지가 한 1년 되고 2년 차 되면 충분히 안 굵어지면 안 달아야 되겠네 척지에도.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1년 여기 잘랐다. 네. 여기 짝이 나잖아요. 저기 네. 나잖아요. 여기 이제 2년이 되잖아. 그렇지. 이제 2년 되고.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자를 때 그다음에 3년치. 아니 여기 자르는 거 여기서 바로 꽃이었지. 꽃이었지. 그다음에 뿌려 열매고지 3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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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단 말이야. 나무가 3년이라는 게 결국 3년 된 가지에 열매 맺는다는 게 이게 1년, 2년, 3년. 여기 나이로 말하면 예. 여기 이제 2년이 되는 예. 거고 여기요 가지 여기 3년이 되는 거거든요. 예. 여기 2년이 되는 거래 시. 열마 자체는 1년짜리인데. 1년짜리 여기. 근데 나무는 그런 2년이 되는 거걸라 예. 여기서 이제 책지가 나가고 이제 3년. 3년이 되는. 책지가 나오면서 꽃이 맺히가 열매가 달리걸라. 그 해는 아니고 다음 해죠. 책지가 나오고. 책지가 나오는 해 꽃을 만들어 그 이듬해 가요. 예. 그래서 거기 3년지라 3년지. 그럼 연장지가 제대로 되면은 한 2년 만에 오늘 저 전지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입어 가지고 오늘 저 1월을 저거 강의가 안나와 먹어야 되는데 아니 밤새도록 해도 해요 밤새도록 해도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하는 그 전지에 대한 그 이론이 저번에 모동에서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앞부분 동영상 촬영을 못 했는데 안쪽 그 뭐 남쪽 그 그런 걸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아니 저 아침 준비해야 된다. 몇 시인데? 자, 야간 작업해야 된다고 아침 먹고. 11시밖에 안 됐는데. 몇 시다? 밤참 부지상만.